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느냐는 질문하고 콩이 어떻게 싹을 내죠 하는 질문 똑같아. 뭐예요? 계란이에요. 계란에 요거 없으면 절대 병아리 안 돼요. 그쪽에 뭐예요? 콩에. 요거를 콩으로 봅시다. 콩에도 요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쌀에도 눈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예 네. 쌀을 논에다가 심어도 예 네. 싹이 안 올라와. 벼가 안 돼. 그 저는 뭘까? 저게 바로 유전자들이에요. 네. 유전자는 뭐예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계란에 저 요거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요게? 예? 네? 병아리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참 이런 거를 몰랐다니.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고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 버려. 이런 이 속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 놀라운 진리가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안무를 보고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듣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입식이야.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생각이 한 강의를 들었으면 다음 질문에 답이 어떻게 해? 나오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 이게 단절된 주입식 교육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벌써 유전자에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 켜지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저게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고. 그러면 저 계란 한 개를 병아리가 되게 하는 여건은 뭐예요? 기본 여건. 온도밖에 없어요. 온도를 몇 도로 해주면 돼? 38도로 해주면 돼. 여러분, 계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추울 때잘 썩어요, 더울 때잘 썩어요. 그렇죠. 요즘 날씨 계란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네. 그런데, 그래서, 실내 온도 보통 우리가 25도? 그럼 25도에서도 계란 한 며칠 그냥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38도가 되면 안 썩어. 안 썩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2주가 지나도 안 썩고, 3주가 지나면 삐익 하고 나온다니까. 이런 현상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걸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얼마나 중요한 현상이야. 계란이 병아리야 되는데. 그렇죠. 참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38도가 되기 전에는 썩어요.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38도가 딱 되면 유전자가 켜져. 자, 유전자가 켜졌다는 것은 무엇이 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는 이 생기, 즉,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무조건적 사랑, 곧 무슨 기? 생기. 생기가 온 거예요. 생기는 어떻게 왔어요? 아, 38도가 됐구나. 그를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계란은 38도에 도달했구나. 38도에 도달 안 하면 생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한 그 참 흥미진진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네. 야, 그러면서 25도에서 썩고 온도가 1도, 1도, 1도 올라가면서 27도, 8도 되면 더 빨리 썩어요, 안 썩어요? 더 빨리 썩다가, 이게 이제 35도쯤 되면 막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38도 탁 되니까 뭐예요? 안 썩어.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얼마나 신기해요. 자, 왜 안 썩어요? 유전자 생기가 오면 안 썩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탁 숨이 탁 넘어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요. 죽은 것은 썩어요. 생기 없는 것은 썩어요. 그러나 생기를 받고 있는 동안은 썩어요. 이런 것들이 다 놀라운 현실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런 정말 놀라운 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자는 그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 왜? 우리 몸 안에서는 모든 현상이 이런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가 하는 일이다? 생기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건 놀라운 단어 아니에요? 그 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그 생기, 그 생명, 그렇죠. 심지어는 뭐예요? 죽은, 얼어 죽은 개구리도 어떻게? 살리는 생기.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다. 이게 이제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제.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허구가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인 진리야. 이런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뭐가 돼? 힘이 된다. 승기가 되는 거야. 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럴 때 생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은 유전자들이 켜져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야. 곧 그 말은 생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서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으면서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한 안 썩어요. 그러나 생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 그 썩는 건 왜 썩을까? 썩는 거는 부패 박테리아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유전자들이 작동하고 있는 한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유지되도록 모든 유전자들이 다 이제 작동하고 있고, 특히 썩는 현상 중에 가장 썩는 현상에 가장 기여를 크게 하는 것은 뭐냐면 부패 박테리아입니다. 이 부패 박테리아는 뭐 세별렸어요. 지금도 우리 뭐 코 속에, 입 속에 다 있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썩으면 안 되니까, 썩지 못하도록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패가 살아있는 것들은 부패 생기를 받고 있는 한 부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콩도 썩어요, 안 썩어요? 네? 썩어요. 근데 뭐가 오면? 생기가 오면 콩이 콩나무가 돼요. 안 썩고. 놀랍죠, 여러분. 계란은 말이에요. 계란은, 우리 집 사람이, 계란을 좋아해.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 계란이 건강에 나쁜 음식이 아니다 라는 새로운 학설이 대두가 돼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 뉴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는 계란 절대 안 먹었어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 뭐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란을 일주일에 뭐예요?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충분히 먹어도 된다. 그 계란은 이상하게 콜레스테롤이 그 계란 노른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견되고, 야, 이 계란이, 아, 그동안 계란 못 먹은 거 억울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란을 좋아하고, 그래서 2부 세미나 때는 계란이 나올 거예요. 식사에. 지금은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 계란이 그만큼 계란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계란을 위해서 이제 부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계란을 사와서 이제 부화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저기 방에. 근데 그건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38도로만 해주면 유지시키고. 또 한 가지 여건이 있어요. 해줘야 될 거. 뭔지 아세요? 예. 네. 계란을 굴려줘야 돼. 예, 네, 돌려줘야 돼.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20분 내지 30분마다 반드시 굴려줘야 돼. 그거 왜 굴려줄까? 왜냐,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돼 가는데,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져서 돼 가는데, 이게, 여러분, 병원에서, 반신불수 마비 환자들, 어떻게 해줘야 돼? 굴려줘야 돼요. 안 굴려주면 어떻게 해? 썩어요. 눌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 그런데, 이 암탉이, 엄마 암탉이, 그걸 어떻게 굴러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굴러니? 암탉이 대답할까, 못할까? 암탉이, 자기는 모르겠대. 가끔씩 왠지 모르게 굴르고 싶대.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굴르고 싶다? 또는, 여기 보면, 자, 아프리카의 기린이에요. 기린이 뭘 먹어요, 지금?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있어요. 근데 뼈를 먹고 있는 이 자세가 앞다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벌려야 돼. 이게 편해요,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뼈를 어떻게? 그냥 재미로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꼭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래가지고, 저 기린을 마취를 시켰어. 마취청을 쏴서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속에 풍부하게 있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 기린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린을 주로 뭘 먹어요? 나무 잎사귀를 먹는데, 풀 먹는 거 아니에요. 나무 잎사귀 먹어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 이러고 이제 먹어요. 그것도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막, 가시가 막 있는데. 그런데 이 기린들은 이 혀가 그 가시를 잘 피해요. 그래서 잎사귀를 먹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코끼리가 상아가 다 없어지고, 참, 이 기린도 뼈를 먹고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안 돌아가. 정상,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과학자들 추측은 이겁니다. 그 지중해 넘어서 그 유럽, 그 공업지대, 에서 뭐예요? 공기 오염이 심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프리카로 지중해를 넘어서 건너와서, 비가 내리는데 무슨 비가 내려? 산성비가. 자, 산성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산성이야. 빗물이 산성이면, 칼슘 성분이 산성에 녹아서 어떻게 흘러가면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칼슘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면
기린들은 인 칼슘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암탉도 계란을 굴러야 되는지 몰라요. 걔네들이 뭐 뉴스타트 와서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기린이 자기들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둘째, 인 칼슘 성분이 이 뼈다구에 있다는 사실도 뭐예요? 몰라. 아는 거 없다니까. 네. 그 자연계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뼈를 먹어. 왜 먹겠습니까? 먹고 싶은 이유. 땡겨! 자기가 생각은 이상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뼈를 보고 땡긴 일이 없었어. 아, 뼈가 땡기는 거야. 그래서 저걸 씹어먹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어? 코끼리의 상아도 없어지고 있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땡길 수 있느냐? 땡기는 현상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뭐 이렇게 자꾸 땡겨. 그래서 자꾸 어느 날은 바나나가 땡겨. 그렇죠? 그래서 바나나를 먹고 나면 그 이튿날, 그 다음날은 바나나 땡겨, 안 땡겨? 안 땡겨요. 그럼 왜 그 바나나가 땡겼을까? 바나나에 들어있는 특별한 어떤 물질이 그 때에는 필요했대. 내 몸에 부족하면. 나는 그거 몰라.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바나나가 땡기는지 몰라. 그 바나나에 풍부하게 있는 것이 땡겨요. 그러면, 그래서 바나나 생각이 나면서 바나나가 막 먹고 싶어. 그래서 여보, 오늘 슈퍼 가거든 꼭 바나나 좀 사봐. 왠지 바나나가 막 땡겨.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뭐가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NPY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바로 이제 학명으로 말하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입니다. Neuropeptide Y. 이 물질은 뭐가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린들에게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 알죠. 알죠. 그 아니까 이 기린을 뼈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기를 촥, 특별한 신호를 보낸 게 클릭을 하는 거야. 뉴로펩타이드 Y. 유전자. 클릭을 하면 뉴로펩타이드 Y가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시키면 기린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야. 왜 먹고 싶니? 그럼 모른대. 그래도 먹고 싶대. 그래서 기린이 이걸 먹는다. 먹고 이제 충분히 칼슘인이 섭취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뭐예요? 뼈를 봐도 안 먹고 싶어. 왜 안 먹고 싶어?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내면 유전자 꺼져버리면 또 안 먹고 싶어.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유지시키.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때, 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 방향이 돼. 종교는 뭐예요? 다 뭐야? 주야 뭐 이래서 하고 뭐 바라 나이다 이래서.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생명이 뭔 뭐냐 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이런 식으로 생명으로 생기 주시는 분으로, 즉 무조건적 사랑 주시는 분으로 섬기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유전자 하나 하나를 뭐요 섬기고 있잖아. 이게 생명을 주시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 보세요.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 불러. 그러면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내 유전자를 어떻게 작동시키는 그런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이거 얼마나 정확해. 그렇죠? 자, 또 봅시다, 여러분. 와, 이것도 사이언스 뉴스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지금 표지에 와,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다. 무슨 사실? 어떤 사실이? 예. 네.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어디서? In mid-ocean,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들의 성이 변한대. 응, 놀랄 노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자, 이게 열대어죠. 이게 이제 산호초고. 근데 요거 요 그림은 요 사진 수컷 사진. 요 열대어들은 수컷 한 마리의 수컷에 약 12마리 내지 20마리의 암컷들을 거느리는 수컷입니다. 자, 위대한 수컷이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도 힘든데. 20마리도 큰.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제거해. 제거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돼. 72시간 만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해서 암컷, 수컷이 된 암컷 한 마리 몸속에 있는 성을 결정해주는 성결정 유전자가 수컷이다가 그게 암컷 유전자 변한 거예요. 코끼리 상아 없을지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수컷이, 암컷이, 그 수컷이 안 되면 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종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멸종 시 생태계를 어떻게, 생태계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항상 뭐예요? 일정하게 유지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예? 이 경제는 어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균형이 잡아먹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뭐 유전자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뭐예요? 어떤 일에 이 거시적인 것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누군가가 이것을 조절, 균형을 잡아 나가려고 사람들은 막 균형을 막 디딛다 막 깨. 그거를 다 균형을 잡아 나가.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된.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막 조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착 들어가도 사랑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사랑. 그래서 인간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기후도 막이 엉망이 돼 버려. 그동안에 정말 정말 기후가 엉망이 안 되게 하도록 아마 하나님이 오랫동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성내지 아니야. 그렇게 돌아가. 자,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은 유전자 U자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유전자가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유전자들을 모두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2만 2천여 개의 모든 종류의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거의 다 뭐예요? 해독했다. 읽었다. 여러분, 글자. 자, 글자라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형성될 수 있어 없어? 그건 불가능. 글자는 반드시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유전자는 글자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육을 교인들 받으면, 와, 그러면 화를 내면 내만 손해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뭐예요? 나만 기가 막히고 유전자 꺼지네. 그러면 뭐예요? 용서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돼.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큰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뭐,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갑니다. 이래서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참 지금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생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계란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네, 기본 여건. 자, 콩이, 자, 이제 이거, 계란은 지워버리고, 자, 이 콩이 뿌리가 내리고, 예, 네, 떡잎이 생기고,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계획.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유전자에 들어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다 계획서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미 짜놨다. 사전에 이것을 창조라고 그런다. 사전 계획을 딱 짜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생기를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 생기를 주면 계획대로 어떻게? 짜놓은 계획대로 착착착 되게 돼.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짜놓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짜놓은 유전자에 짜놓은 그 계획대로 이제 하면 내가 암이 생겼을 때 당뇨병이 생겼을 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낳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놨게 안 낳게? 만들어놨다고. 그거를 낳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 우리 몸 안에. 문제는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4세대 자, 제4세대 형자 면역항암제도 만들어서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제4세대 앞으로 면역항암제는 3세대 항암제입니다. 제4세대 항암제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용해서 제4세대 항암제를 만들려고 하냐면 cancer reversion. cancer reversion이라는 말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래서 암, cancer reversion이란 말은 암 복귀 현상이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어떤 세포가 암세포가 돼도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와, 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암 환자일지라도 여러분 몸 안에는 그 여러분 몸 속에 현재 있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4세대 항암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려주는 물질을 어떻게 해? 흉내를 한번 내보자는 거야. 흉내는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야. 그렇죠?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 그러면, 아하, 이
이 암 환자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고 자꾸 암이 악화돼.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상으로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들도록 살아주지를 않는 거야. 그렇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도록 해주는 내가 선택해야 될 환경,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선택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지금 내가 지금 빨리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공기 나쁜 거 서울 막 그 속에서 막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막 사업상도 어떻게 했대야 돼. 삼겹살도 먹고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러면 몸 안에서 암세포와 T세포가 볼 때 그 사람은 암 낫고 싶은 사람이요. 암을 악화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악화시키.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 우리 아버님이 복부 동맥류 수술을 7월 20일경에 했는데 뉴스타트에 오려고 합니다. 혹시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복부 동맥류 환자가 와서 회복된 일이 있는지요? 여러분, 복부 동맥류에 걸렸다는 것은 그건 참 진짜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아버님은 복부 동맥류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당뇨병에다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병이. 그래서 언제쯤 수술 지금 얼마만큼 회복하고 뉴스타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엉망진창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뉴스타트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아빠야. 그 이 사람은 복부 정맥류가 그 터지면 그건 즉사요. 그걸 간신히 이제 수술해서 다행히 이제 안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이 사람은 시한폭탄이야. 언제 뇌경색으로 쓰러질지, 언제 심장마. 그럼 뭐, 다 충분히, 뭐, 앞으로 언제 미래 뉴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또 뭐요? 또 뭐 심근경색이 왔다. 그래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가서 뭐, 또 수술하고. 이런 만신창이가 될 뭐예요? 뉴스타트 안 하면. 중풍 걸려서 마비, 언제가 그렇게 될지. 그런 사람이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혹시 복부 동맥류 환자가 뉴스타트에서 나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은 사람이 있어야 간다, 이 말이지. 그거는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확실한 진리, 이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치는 별로 안 중요하고 난 사람이 있다면 가고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합리적 사고방식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신에 잡혀.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돌아갑시다. 자 여기에 cancer cell 암세포 암세포가 드디어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normal cell 정상 세포로 돌아간다는 그 과정이 발견이 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절대 다수의 암 환자들이 들의 암세포가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개를 넘어야 돼. 근데 고개가 너무 높으면 안 돌아가는 거야.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좀 낮추면서 넘어가기 쉽게 만들면 간다. 그러면 이 아리랑 고개를 이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정상세포가 되게 하는 들을 뭐예요? 다섯 가지를 발견했다. 5가지인데 이게 생산이 안 되면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요 5가지 물질을 흉내를 내보자는 거야. 아니, 지금 암 환자의 몸 안에 이 5가지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는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왜이 물질 부족해? 꺼졌어. 왜 꺼졌어? 생기름만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와 생기의 관계를 딱 이해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그렇다면 한번 해볼 거야. 붙어볼 거야.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나는 뉴스타트를 진짜로 내가 공부해보고, 더 깊이 깨달아보고, 박수도 치고, 함성도 지르고, 웃고, 노래도 부르고 할 거야. 라는 확고한 선택. 그동안 잘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사 물질을 만들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사 물질들은 하나님이 만든 대로 물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사 물질은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 몸이 살짝 속아요. 이래가지고 얼렁뚱땅 되다가 한참 하고 나면 뭐예요? 암세포들 이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되도록 모든 약이 그런 거예요. 모든 약이.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그렇지, 생기만 받으면 돼. 되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와, 뭐 그동안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아, 넘어가기 쉽게 좀 낮아졌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아주 활발하게 활기 있게 생기가 넘치게 잘 하고 계시면, 오늘이 6일입니까? 5일째. 예, 3일은 지나갔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게 기쁘고,
즐겁고 뉴스타트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 참, 나는 여기 잘 왔어. 이런 생각이 이제 충만해지고 하면 암세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생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물질이 유전자 이런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면 아리랑 경우는 낮아질까 안 낮아질까? 낮아지면 암세포들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부르는 주제가가 있어요. 무슨 노래일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암세포들은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는 그 두 번째 주제곡. 그때가 너무나 좋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몸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가 다 미리 뭐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 최고의 창조주라는 과학자가 다 계획을 뭐예요? 쫙 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물고기 암컷을 수컷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러니까, 저기, 우리 남편 오늘 오셨는데, 그동안 강의가 중요했어. 네. 마누라를 치유하려면, 이 물질,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시키려면, 사랑이 많이 필요해. 예. 네. 뽀뽀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아주 믿음직하게 보여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생기가 와야 되는데, 생기가 계란의 경우에는 38도가 되어야만 와요. 아시겠죠? 그것을 기본 여건이라 부릅니다. 기본 여건. 아시겠죠? 그 35도가 되기 전에는, 38도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생기 안 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계란의 경우에는 38도라는 온도가 필요해요. 적어도 며칠 동안은? 21일 동안은 38도가 필요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병아리의 체온이 뭐예요? 38도예요. 닭들의 체온이 38도예요. 우리 인간의 체온은 36.5도. 그래서 36.5도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37도만 되어도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컨디션 나빠요. 또 이제 37.5도 이렇게 하네요. 38도. 컨디션 나빠. 밥맛도 없고. 왜 그래요? 생기가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여건을 안 맞게 유지하는 것이 생기를 받는데, 물론 인간의 우리가 내면적으로 선택한다. 나는 믿는다.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외부적 여건으로는 38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38도가 안 되면 생기가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형성이 되더라도 38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생기가 안 와서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려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콩의 경우에 기본 여건은 무엇일까?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맨날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한테는 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간 넘어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계란을 부화를 시켜보면, 한 3일 내지 한 5일 후에 썩는 놈이 있어요. 썩는 계란이 있어요. 왜 썩게? 썩는다는 것은 그 계란에게 뭐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안 왔어요. 그럼 그 계란은 무슨 계란이게? 왜그 계란에게 생기가 안 왔을까? 38도도 유지해 주는데.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즉,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엄마 유전자하고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계란은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러면 생기가 와, 안 와. 왜? 생기 보내봐야. 병아리, 안 되니까 생기 안 오죠. 생기 안 온다. 그러면 죽어버려. 그럼 계란 썩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생기를 보내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알수 있어 없어? 몰라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자 알 도리가 없어. 우리 인간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란 깨야 돼. 깨가지고 저 씨눈을 뭐예요? 눈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어느 계란이 무정인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 그런데 여러분, 생기를 보내는 하나님은 알아요. 왜 알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현미경도 필요 없다니까. 우리보다 눈이 훨씬 좋아. 하나님은 눈은 그 계란 껍질도 투시한다니까. 네. 우리 몸도 투시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도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보니까 요놈은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생기를 뭐예요? 안 주니까 썩어야지.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나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전지전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더 깊이 알수록 뭐예요? 생기를 더 봐서 유전자가 빨리. 그래서 암세포 빨리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생기 받기 싫어. 저 미운 놈, 교회 가니까 그냥 그 집사 꼴불견이야.
뭐 맨날 이런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 과학자들이 만든 이 다섯 가지 유사 물질을 해봐야 결국은 뭐야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은 기대하지 마시라. 생기만 알면 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콩이 콩에게 생기가 와서 이런 자 첫째 맨 첫 번째 유전자 1번 유전자 뿌리 내리는 유전자가 켜져서 뿌리를 만들고 두 번째 떡잎 만드는 유전자 켜서 떡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떡잎이 햇빛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줄기가 올라가고 그 줄기는 3번 그래서 그 줄기에서 가지를 치는 유전자 4번이 켜져서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5번 유전자 잎사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유전자가 다 켜지면 콩 한 알이 콩을 수백 수천 개를 만들어내는 콩나무가 돼. 콩나무의 계획서야. 그 공신은. 그게 다 계획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기본 여건만 맞춰라. 내가 생기보냈지. 여러분의 몸에 병이, 암이 생겨도 뭐라 그래요? 상구야, 기본 여건만 맞춰. 그럼 내가 생기보내서. 나 암세포 다 죽여줘. 또는 암세포를 정상세포 되도록 해줄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사다. 말이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박수! 자, 그러면 기본 여건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죠? 첫째 첫째, 이 콩을 땅에다가 흙을 파고 심어야 돼. 그렇죠? 그 심는 목적은 뭐예요? 흙 속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해. 예. 이 콩 한 알, 요 속에 영양소가 좀 있지만, 요거 가지고는 요 정도밖에 못해. 이 뿌리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 흙 속에 있는 여러 영양소를 다 뿌리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응. 그래서, 근데 계란은요, 땅에 안 묻어도 되잖아. 왜? 계란은, 계란 한 개 안에 있는 그 영양소로 병아리 한 마리 만들기에 딱 맞도록 돼 있다고. 저는요, 이제 이런 거 보면, 계란 또 하나 끓여봅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 저거 볼 때 막 너무 막 아하 계란에 구멍을 내기 전에는 외부 공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 낼 동안에 병아리가 생겨서 콕콕 쏘아가지고 구멍 낼 동안에 필요한 공기. 박수. 계획이에요. 계획. 진화됐다고? 우연히?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줄기 올리고, 뭐, 이거 다 만들려면, 이 흙 속에 그 많은 영양소를 뿌리를 촥, 모세혈관이지, 뻗어가지고 어떻게, 촥, 흡수해야 돼. 그래서 이 콩나무를 만드는데 그래서 영양소 흡수를 위하여 땅에 심어 그렇죠 영양
영양을 nutrition 영어로는 nutrition. 그 다음에 심고 그냥 가만 놔두면 생기 안 와요. 물 줘야 돼. 물 줘야 돼. 그래서 물 안 들어오면 생기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안 알아? 다 알아요. 물 안 주면, 뭐, 생기 안 보내니까, 뭐, 싹도 안 나. 뿌리도 안 나. 그 물 줘야 돼, 물. 워터.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햇빛이 필요해. 조그만 화분에 콩 하나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썩어요. 햇빛인데 내놓으면 안 썩어요. 이 햇빛이란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햇빛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햇빛을 보여주면 생기가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빛을 내고 있는데 햇빛이 좋은 날은 반드시 햇빛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생기를 오게 도와주는 기본 여건으로서 햇빛이 존재한다는 거. 아, 오늘은 해가 너무너무 좋아. 물론, 일광욕도 잠깐잠깐씩 중요하지만, 일광욕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아직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해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해 뜨는 게 그 뭐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죽으라 하고 해돋이 보러 간다. 예, 저도 몇 번 갔거든요. 가면 역시 역시 가서 이제 해가 탁 뜨면 기분이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딱 뜨는 순간 뭐라 그래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생기를 뭐요? 주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 유전자 팍 꽂히지.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늙고 이제 뭐 병 잘 걸린 사람들 그런 거가 전부 다 의미가 없어. 아이고, 했다. 그건 생기를 안 박혔다. 와, 여러분. 근데, 내가 탁, 수평선 위에 뭐예요? 와! 너는 그 수평선 위에 해가 떴을 때는 그거는 언제 뜰게? 벌써 떴는데 우리는 몰라요. 지구하고 해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빛이 햇빛이 딱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8분 20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 떴다 하는 거는 8분 20초 전에 떠버렸어 벌써. 근데 우리 몰라. 우리 이제 인간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너무 폼 잡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해가 뜨면 뜬 순간 알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주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시적, 임시 존재예요.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거 맨날 짜증내고, 배탈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렇죠? 절대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천사 같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하니까, 8분 20초 전에 뜬 거를 이제 바로, 이러고 있지. 얼마나. 자, 그래서 햇빛.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해를 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죠. 해 없으면 다 죽으니까. 자, 햇빛, 선. 그 다음에 절제.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균형 맞게. 아무리 좋은 베타카로테인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암 발생에 도움이 돼버리는. 네, 절제 원칙을 어겼으니까 생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몸에 좋다는 거에 대하여 욕심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몸에 좋은 거를 꽁꽁 어디다가 숨겨놓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놨어? 몸에 좋은 걸수록 공짜야! 생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공짜요, 아니에요? 공짜죠. 그 다음에 생기 다음에 중요한 게 공기. 공기 5분 안 마시면 죽어요. 네. 공짜요, 아니에요? 공짜. 그 다음에 물이에요. 물은 7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생기, 공기, 물. 다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제일 좋은 거 여기 다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좀, 박사님은 몸에 좋은 거 얘기를 안 하실까? 이상구 박사가 몸에, 사람 몸에 제일 좋은 거는 뉴 스타트에 다 있어. 그런데 박사님 혹시 논의 주수 같은 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필요해요. 뉴스타트에서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부하게 섭취하도록 하는 이 기본 여건을,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뉴스타트가 이렇게. 그래서 절제. 절제는 영어로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temperance. 절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는 air. 공기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진공 안에서는 아무것도 생기 안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물, 콩 같은 식물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은, 기본 여건. 생기가 올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식물의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영양물, 햇빛, 절제, 공기. 왜 식물에는 운동이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운동이 없는 거지, 뭐. 그렇죠? 왜 식물에는 휴식이 없어요?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누스타. 그러니까 콩 같은 식물은 누스타의 다섯 가지 기본 여건을 구비해주면 생겨.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동물은 어때요? 동물은? 동물은 운동이 필요해. 왜 운동이 필요해? 동물은? 동물이니까 동 움직이는 물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창조된 것은 반드시 움직여야 돼. 네. 운동. 그래서 동물은요,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넣어놓으면 운동 못하자. 그렇죠? 운동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생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생기가, 유전자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무슨 기능부터 없어지는지 아세요? 생식 기능. 그러니까 동물원 안에 아주 잘생긴 수컷 사자 방에 아주 이쁜 암컷 사자를 집어넣어 놔도 둘이서 아무 느낌이 없어. 왜 느낌이 없게? 암컷이 성적인 어떤 느낌, 욕구가 생기려면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산돼야 돼.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생기가 충분히 오지 않으니까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줄어지기 시작해. 수컷은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다고.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산돼야 남성적 성적 욕구가 발생하는데.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생기가 부족해서 남성 호르몬 유전자가 반쯤 꺼져버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 그러면 아무리 이쁜 암컷 사자를 갖다 집어넣어줘도 수컷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여기 왜 왔어? 그 암컷도 뭐예요? 몰라. 그 아무것도 안 해. 교미 안 합니다. 그럼 새끼를 어떻게 낳게? 동물원에서는 인공 시험관 애기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시험관에서 이제 수컷 사자에서 뺀 정자, 그 다음에 암컷 사자에서 뺀 난자를 수정을 인공적으로 시켰어. 인공 수정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수정이 되면 그것을 암컷 자궁 속에다 집어넣죠. 그러면 이제 인공적으로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컷 새끼 사자가 태어나죠. 모성애 없어요.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유전자도 있어. 근데 그 유전자도 다 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끼가 났으니 귀찮잖아. 점먹일 어떤 그 생각이 없어. 그 자꾸 물고 이래. 새끼 사자, 이 새끼 사자가 뭐? 또 물고? 왜? 죽으라 이거야. 너 필요 없다. 그래서 동물원 직원들이 어떻게 해? 위험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보세요. 운동 안 하면 생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유전자들이 완전히 왕성하게 생기 넘치게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 아이고 비가 잘 오네. 오늘 운동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뉴스타트는 완전 실패예요. 우산이라도 뭐요? 운동은 필요해.
그래서 운동하면서 아이씨, 제 얘기를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걸어야 돼. 그러면 이게 내면의 환경이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생겨. 운동해도. 참, 여러분, 정말 잘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자, 운동, 동물은 운동을 해야 되니까, exercise, 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도 해야 돼? 휴식도 해야 돼. 휴식, rest. 그래서 동물은 new star까지 하면 돼. new star. 아, 식물에서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뭐냐면, 만약 이 흙에다가 콩을 심지 않고 자꾸 물만 줘. 물만 주면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콩이? 콩나무가 될 수 있도록 유전자는 다 구비돼 있으나 콩나무가 안 돼. 어디까지밖에 안 돼? 콩나물. 콩나물로서 끝나요. 그래서 너는 지금 기본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서 콩나물이나 돼가지고 너는 그리고 뭐를 안 해요? 생식 기능이 없어. 사자처럼. 그래서 너는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현상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다 뭐예요? 세부적으로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있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느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있다 그러면 에이, 막 그냥 하는 얘기겠지 뭐. 머리카락을 어떻게 다 세? 이래가지고 우리는 덤덤하게 생기도 안 받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요 늙고 노화되고 그래서 죽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식물들은 뉴스타 다섯 가지만 하면 되고 동물들은 뭐예요? 일곱 가지. 자, 인간은 동물보다는 한 차원 위에요. 와, 인간의 지적 수준이 훨씬 높고, 인간의 지적 수준 때문에 동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 뭐예요? 신이라는 존재야.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란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기고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뭐해? 신뢰. 나는 믿을 수 있어. 듣고 보니.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구나. 이렇게 됐을 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기쁠까 안 기쁠까? 네가 나를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주는 거 고맙다. 그게 신앙이에요. 착하게 교회 꼭꼭 해서 11조 꼭꼭 내고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그러면 천당 간다 이거 아니라고. 그런 형식적, 그렇죠. 그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 해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천국 데리고 갈 거라는 철저히 무선적 사고예요. 조건적 사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현상을 하나님을 충실한 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뭐요? 몰라.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돈도 안 되는 뉴스타트를 어떻게 옛날에는 꽤 좋았어. 그때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마 직원들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왜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이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암에 걸렸거나 나한테 어떤 심각한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필요해? 해결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해결자가 주시는 생기가 필요할 때. 그때 딱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딱 되면 내 일평생 세상 일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우와,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는 게 중요. 이렇게 돼.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 자,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알고 뭐 해야 돼? 알았다면 신뢰를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신뢰. 그게 바로 trust. 그래서 인간은 New Start를 하면 기본 여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정말 충분한 양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기본 여건이 드디어 갖추어졌다. 그래서 New Start 한다는 것은 생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나 다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 여건을 가장 잘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야 되죠. 배워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내가 강제적으로 생기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군요. 이제 나는 뭐 걱정할 거 없네. 와, 이제 와 신난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 이렇게 이제 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인간의 치료가 아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겠어요.